설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. 백화점과 마트에는 처음 보는 세트 상품들과 이색적인 테마가 가득합니다. 좀처럼 열리지 않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유통업체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. 그 현장을 박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배와 한라봉, 와인까지. 원하는 상품을 골라 한 박스에 담아 포장하니 금세 5만 원 상당의 설 선물 세트로 완성됩니다. 이 백화점은 설을 앞두고 가성비와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원하는 선물을 직접 담아 넣는 DIY 선물 세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. 또 다른 마트도 설 기간에만 사과와 참치, 홍삼 음료와 햄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함께 넣은 선물 세트를 내놨습니다.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?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왜냐하면 그 기존의 상품들은 일괄적으로 그냥 다 포장이 돼 있어서 제가 선택의 여지 없이 사야 되잖아요. 하지만 저거는 내가 골라서 뭐 예를 들어서 과일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넣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거에서 좋을 것 같아요. 다양한 게 좋기는 한데 네. 홍삼이랑 그거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. 연령층에 맞게 묶어주면 오히려 다양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. 유통업체들은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이 같은 이색 선물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. 김영란법 이후 첫 명절을 맞이하여 저희 백화점에서는 다양한 선물 세트를 준비하였습니다. 조남지본 테마를 바탕으로 5만 원 이하 선물 세트를 28품목 준비하였으며 고객님께서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DIY 선물 세트를 다양한 구성으로 준비하였습니다.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을 맞은 가운데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유통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박서연입니다.